여러분 이 굴소스는 굉장히 뛰어난 소스입니다. 볶음 요리, 탕 요리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죠. 딱 개봉을 하고 나서 어디 담아놓고 쓰죠. 수분이 빨리 날아가요. 농도가 금방 진해져요. 농도만 진해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냐? 문제가 아니죠. 짜요, 짜. 그 농도가 원래부터 진한 건데 더 진해지니까 사용하는 양이 조금만 오버돼도 짜요. 손님이 대번 컴플레인을 걸어요. 짜다고. 그래서 농도를 묽게 하기 위한 그냥 물만 섞어버리면은 나중에 결과 같아져요. 그래서 미림과 정정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저는 최대한 작은 요 그릇 같은 데다 여러 개로 나눠 담아서 랩으로 딱 밀봉 잘 해놓고 하나씩 꺼내서 씁니다. 튜브 소스 같은 데, 뭐 소스병 같은 데 안 담았어요. 거기다 힘들어서 쓰기 나중에. 그릇에 넣고 툭 떠서 그리고 위에다가 좀 넓은 접시 같은 거 하나 꼭 덮어놓고 사용을 합니다. 여러분이 굴소스 쓰는데 자신 있으시면 그냥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냥 양 맞춰서 딱 하시면 좋은데 이게 뭐 이게 뚝 떴어요. 떴는데 그 수저 밑에 묻은 양의 차이에 따라서도 이게 음식 맛이 결정이 나버려요. 굴소스는. 그래서 묽게 만들어 놓고 저는 사용을 합니다.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. 미리 준비하는